결사. 2015 출발 드림팀에서는 무슨 일이? TBS 예능 최초 글로벌 합작 프로젝트. 한국과 중국 그리고 태국의 스타들이 모두 모였다. 한주 조한 한테 하이가울리 두번째 국경을 넘나드는 우정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무한 소재 끊임없는 도전 드림팀의 재미 그대로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 슬라이드 역사 퀴즈쇼. 국내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동계 스포츠 태권도 댄스 스포츠 특집 등 다양한 시도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2015 화제 중심 머슬퀸 시리즈 포털과 SNS 강타 건강리 신드롬을 일으키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올 한해 드림팀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과 함께하는 송년 특집 핫클릭 여왕이 시작됩니다. 양정원 씨, 네. 드림팀 이후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드림팀 나오면서 프로그램도 하나 맡지 않았어요? 아, 네. 정아름 언니랑 네. 제시카 언니랑 와, 같이. 대단합니다. 네, 아, 오늘 옷도 하고. 참 예뻐요. 사실 이렇게 네. 분홍으로 다 맞추기 힘들거든요. 핑크로 이렇게. 네. 와. 볼도 이런 핑크로 하셨나 봐요? 아, 볼이요? 네. 안면 홍조가 있어. 안면 홍조가 있어. 다리를 저기 접어서. 아, 유연성. 아, 너무 멋있어서 저는 범접할 수 없네. 와. 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면 홍조가 하얗고 볼은 빨갛고 원래. 그리고 국제 보디빌딩 연맹 코리아 그랑프리 비키니 부문 우승을 하셨다는 배수현 씨에 대해. 배수현 씨 하면은 포즈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포즈가 배수현 하면은 포즈. 떨어지는 거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힘을 딱 풀고 막판에 한번 착 강하게 잡아주는.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이경 씨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아 저 이경 씨 그거나 이주일 고 이주일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니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인기를 누렸던 김세희 씨.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요, 김세희 씨?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제 개인 퍼포먼스를 준비해왔을 때. 네. 김세희 씨가 춤출 때 나는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음악 주세요. 네. 음악 크게. 자, 오늘도 드림팀 전속 해설위원 이병진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송년 특집으로 드림팀을 빛낸 머슬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015 핫클릭 여왕. 2015년 방송 중에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순위대로 저희가 리스트를 뽑았거든요. 네. 핫클릭 여왕을 먼저 경기 중간 시간에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 종목은 네, 어떤 종목이에요? 버블 셔틀 몸싸움을 준비를 했습니다. 버블 셔틀 몸싸움. 1대1 개인전이고요. 버블 슈트를 입고 경기장에 위에 올라가서
먼저 상대방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승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매트 위에 눕거나 예, 경기가 약간 지연이 된다 그러면 세 번의 경고를 줄이고요. 세 번째 경고를 받는 선수는 실격패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년 특집인 만큼 상품이 큽니다. 큽니다. 네. 최초 우승자 한 분에게 한우 세트 다섯 박스 다섯 박스를 드립니다. 다섯 박스. 경기에 앞서서 우리가 2015년도를 핫하게 달리고 네, 네. 영상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는데 20위부터 1위까지 전부 저희가 마스크팩을 드리는데요. 순위마다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시 한번 자 머슬킨 리턴즈에서 양정화 그리고 베스티 다해 양정화 그리고 베스티 다해 두 선수의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20위 양정원 베스티 다해 치열한 요가 동작 신경전. 와. 예? 난이도 할 수 있어요. 난이도 할 수 있어요. 부러지겠는데 한 명. 부러지겠는데 한 명. 오늘 한 명 부러지겠는데. 시작은 다해가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밝히는 분위기야. 한 명 부러지겠는데. 접고 내가 하나 더 접어. 양정원이 잘하는데. 양정원이 잘하는데. 시작했다 싶은 거죠 지금. 그만할게요. 내가 졌어. 이거 야, 내가 졌어. 아주 너무 힘들어요. 19위 실미도에서 펼쳐진 음식 전쟁 이연복 셰프의 칠리 랍스터. 드디어 팁. 18위 최약체 양정원 제시카의 뜻밖의 승리. 자기가 양정원을 얻어 걸렸어요. 나 약간 이렇게 자기가 양정원을 얻어 걸렸어요. 김지현 씨도 동생이 응원 왔어요. 진짜 예뻐요. 17위 김지원 이모의 동생 화끈 댄스로 시선 강탈. 음악 좀 줘보세요. 네. 음악 써. 김지원 씨 나와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기 저는 또 동생 거만 보고 싶거든요. 진짜. 아, 나 진짜 확 기분 상합니다. 16위 드림팀 댄스 페스티벌 포미니 남지연의 허리한 자이브. 대신에 언니가 댄스 한번 보여줘. 15위 양정원 양한나 양자매의 섹시 댄스. 노든 언니네요. 불안하죠 지금. 양정원이 거의 판인데? 지금 독식이에요. 지금 20위, 18위, 15위. 야, 언니 좋아하라, 좋아하네. 가보세요, 잠깐만. 양한나 씨, 이쪽으로 가보세요. 오셨으니까 네. 앵콜 댄스 한번 봐야죠. 그런 댄스. 수영장에 왔는데 잘생긴 남자 있는 댄서. 그렇지. 잘생긴 수영장에서. 남자를 제가 세워주세요. 여기 한 분 한 분 골라요. 저쪽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 아, 그래도 이분. 우리 새로운 PD. 피디님. 이미 정보를 받고 왔어. 아, 몰랐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치열한 요가 다혜씨 한번 보여줘보세요. 다혜씨가 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시키면 다 해. 두 번 칠 수 있어요? 다리로 두 번 톡톡? 네. 다 해. 두 번? 이거는 안 될 거야. 양정호 씨는 이거는 안 될 거예요.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안 해서. 괜찮아요? 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다해 소녀 장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자 일단 예상이 되고요. 오늘 그 우리 스태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배를 태워서 가는 경우는 네. 오랜만에 보네요. 베스티 다해 착용부터가 어렵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주문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네, 평균치를 했기 때문에 꼬끼는 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 준비하시고. 예. 자, 1조 단판 승부. 자, 양정원 그리고 베스티 다해. 자, 신호 주세요. 자, 다이가 자, 다이가 자, 다이가 자, 다이가 자, 다이가 바로 밀고 들어오죠. 안녕. 다이가 바로 밀고 들어오죠. 안녕. 다이가 바로 밀고 들어오죠. 목욕탕에 갔을 때 개구리알 같아요. 반신료가 듯이 예. 들어가네요. 지금 예, 상반신을 젖지 않습니다. 저렇게 예. 빠지면 카도 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메이크업을 다시 안 한다 네. 이걸 분명히 아는 분입니다. 첫 라운드 뭐 일방적인 베스티에 다해 모두가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승리를 거뒀고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 이번에 나오시는 분은요 네. 정말 경 이만 하러 오신 분. 김지원. 예, 맞습니다. 나오시고. 정답. 예, 정답. 경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요. 예. 뭐든지 열심히 준비물은 최고. 예? 누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지 몰랐어요. 지금. 두 분이 옷 입으신 것도 이분은 평상시에 여자들이 입는 옷 이거는 특전사들이 입는 옷을 지금 입고 오셨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죽기 살기로 신장은 송보은 쪽이 조금 유리하고요. 힘에 있어서는 좀 김지원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화이팅! 화이팅! 신호 주세요. 자 역시 단판 승부. 3, 2, 1. 자 역시 김지원 중앙 쪽에서. 자 역시 김지원 중앙 쪽에서. 오! 자 역시 김지원 중앙 쪽에서. 어허 버텨냈고요 두 번째. 어허 버텨냈고요 두 번째. 어허 버텨냈고요 두 번째. 버텨냈고요 두 번째.
걸으려고 했어요. 그 네. 굉장히 무리죠. 네, 그렇죠. 에이지아가 생각보다 지금 몸은 저보다 반토막이 더 없지만 그럼요. 지금 앞에서 보세요. 안 보여요. 에이지아가 앞으로 서봐요. 에이지아 인터뷰가 가능해요. 다 보여요. 소희 씨는 경기 시간을 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30초 안에는 30초? 끝나잖아요. 시간 길게 보시네요. 아니 우선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좀 보고 네. 원래 고양이가 쥐를 먹을 때 절대 그냥 안 가지고 죽여. 놀다가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이 고양이가 될지 어떤 분이 쥐가 될지 두 분의 대결 보겠습니다. 네? 네. 김세희 씨는 네. 스텝하고 키가 똑같으네요. 더 커요 지금. 더 크고 지금 버블슈트도 완전 몸에 완전 밀착해 있고 네. 에이지아 보세요. 남아 돌아요. 두 분 준비하시고 신호 자 주세요. 3, 2, 1 자 경기 시작했고요. 에이지아가 어떻게 에이지아가 어떻게 맞불 작전이에요? 좋아. 맞불 작전이에요? 좋아. 일단 빗걸음질 자 한 차례 한 차례 일어나시고요. 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고 자 일어나세요. 일단 버티고 있고요. 한 번 다운 두 번 더 다운 되면 탈락입니다. 야 이거 뭐 그냥 에이시아 그냥 에이시아 에이지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에이지아 승리! 예상을 깨고 에이지아가 6강에 진출합니다. 대박!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밸런스 균형이 확 깨져버리니까 이게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등치 깎아 좀 해라. 그 말 한번 듣겠는데요? 네, 지금 드림팀 촬영에서부터 계속 쭉 그 소리 계속 듣고 있어서 자, 이제 14위부터 11위까지 영상 볼까요? 보시죠. 14위 허민의 기상천의 코믹 댄스. 야, 재밌었어요. 모두 또 열심히 해서 14위 신인 가수 이환희의 10대배 깃발 레이스 눈물의 소감 발표. 공중파 예능에서 안 나고 되게 많이 좋아했잖아 엄마. 내가 결승까지 올랐어. 딸 자랑스럽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2위 전희슬과 신수지의 극과 극 외부 대결. 왜요? 아 그렇구나. 신수지 한번 허리 웨이브. 틀려. 네 웨이브는 하지 마. 어디 갔어? 팔이 좋니? 기브스가 알았어요. 11위 피겨퀸 김연아의 드림팀 깜짝 출연. 평창 동계올림픽 가면 빠져서는 없는 거 봐. 김연아 만난다고. 김연아 선수 어서 오십시오. 평창에서만 게임을 합니까? 강릉에서도. 강릉하고 그 다음이? 평창, 강릉, 정성. 정성 세 군데. 빙상 강국. 이제는 강국입니까? 예전보다는 정말 네. 많은 선수들의 기량이 네. 나날이 향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빙상뿐만 아니라 설상에서도 평창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천천히 내가 뭐라고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예상 목표가 어느 정도 돼요? 예상
아직은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아니죠. 그렇죠. 하잖아 희경 씨가 요즘에 보니까 수영복 비키니를 통해 대공을 사과. 얼마 전에 네. 화보를 찍었어요. 그렇죠 화보 찍었죠.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몹쓸 짓 했죠. 네. 검색창에다가 이경 화보로 쫙 나오더라고요. 예. 저건 아니에요. 저거 하지 마. 예 이경 하면 이경 요요가 제일 먼저 뜨고요. 네. 그리고 요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경 비키니. 야 이경 비키니 화보 이거를 45,754분이 궁금해하셨어요. 아, 네. 아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봤어 이거.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이 영원한 자료 그림이에요. 아 이거 진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마. 이봐. 아니. 몇 개 더 있어. 몇 개 더 있어. 누구야? 배수로 씨. 대박.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 같이. 아니 이게 야 정말. 진짜 왜 그래 진짜. 정말 있어요? 쪽발 아저씨 춤에서 이 몸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깜짝 놀랄 만한. 아 김세희 씨. 네 제가 저래요. 원래 저래요. 세상에. 그리고 누구지? 야 진짜 여자는 잠깐만, 화장 이거, 한 거랑 안 한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약간 이게 저 출연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진 아닙니까? 볼래요? 누구야? 야. 아니 우리 때 저거 중학교 때인가 그럴 거 이게 중학교 때예요? 이게 중학교 때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찬희슬 씨 한번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근데 웨이브가 많이 늘었어요? 좀 늘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보여줘. 연습했거든요. 이게 제가 왜? 시작. 오 와우. 진짜 좀 늘지 않았어요? 박수다. 자 12 우리 이슬 씨. 네. 마스크팩 10장. 자, 드림팀의 해피바이러스. 네. 이희경 대 배수현입니다. 와우. 네, 배수현입니다. 와우. 네. 야, 이건 예측 불허한데요? 이희경 그리고 배수현. 자, 이건 싸움이 좀 재밌겠어요. 제가 나오기 직전에 그랬어요. 나는 수현 씨라고 하는데. 수현 씨가 제일 세 보여가지고요. 네. 여기서 제가 제일 약한 것 같은데. 말이 돼요, 말이 돼. 고소공포증도 있고, 네. 무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기네. 그럼. 안 떨어지고 싶고 물에 안 들어가려고. 네, 공포증으로. 결혼을 해서 좋은 점 세 가지. 조언 한마디 해줘. 첫 번째. 첫 번째 일단 내 편이 생긴다. 내 편. 두 번째. 또. 의지와 사람이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 밤에 외롭지 않다. 밤에 외롭지 않다. 아.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나쁜 거 하나? 외박이 안 된다. 아! 외박이 안 된다. 이건 뭐야? 가장 뼈저린 조언이었던 거. 이번 대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나라의 장수들의 대결. 그냥 비주얼만 봐도 비하지. 이경 보세요. 네. 경기장 모서리에 붙어 있잖아요. 네. 자 경기 시작하면 달려가겠다라는 의지예요. 두 선수 경기력이 기대가 됩니다. 신호 주세요. 자 이경 그리고 배수영. 자 조심스럽게 이경 먼저 갑니다. 오호! 먼저 갑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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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먼저 갑니다. 오호! 가볍게 툭 쳤을 뿐인데. 자 이거 유도로 따지면 한판패예요. 아하. 유도로 따지면 한판패예요. 아하. 아. 이경 6강 진출. 이야. 거목이 쓰러지네요. 이야. 저는
그 오래된 건물 붕괴하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아, 예.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 무서운 여자. 이혜경이 6강 진출하면서 에이지아의 상대가 됩니다. 두 분의 나이 차이는 주로 몇 번 버스 타고 가요? 40번. 아, 40번 버스. 아, 40번. 지수 씨는 몇 번 버스 타요? 저는 20-2번. 아, 20-2. 네. 20-2번 버스네요. 두 개요? 야, 그러네. 자, 이번 경기는 머슬킨의 마더니 오현진 그리고 최연소 차세대 에이스 타이티 지수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신호 주세요. 3, 2, 1. 자, 오현진. 오! 자, 오현진. 오! 오현진. 오! 지수가 낮은 쪽에서 자 오현진을 괴롭힙니다. 이야, 이야, 오현진을 이겨냈어요. 자, 1차 경고 오현진. 지수 씨, 자, 뒤로, 뒤로, 자, 뒤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자, 붙었어요. 그냥 보죠 뭐. 자, 그냥 보죠. 스탠 일어나주시고 자, 두 선수 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시고 야, 혈전입니다. 자, 준비 신호 주세요. 자, 경기 재개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지수가 뒤로 물러났고요. 자, 오현진 자, 위치는 오현진이 유리한가 자, 이렇게 눕게 되면 자, 일어나세요. 이번엔 1-1 지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1-1 와, 와 대박 대박. 엄청난 집중력 지수가 준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 이번엔 두 선수가 모두 다 오, 이번엔 두 선수가 모두 다 자,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지수 일어나세요. 자, 이제 지수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됐죠. 지수가 한 번 더 쓰러지면 탈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 자, 넘어져서 버티면 자, 넘어져서 버티면 자, 넘어져서 버티면 안 되고요. 어허! 지수! 안 되고요. 어허! 지수! 안 되고요. 어허! 지수! 아, 거의 나왔죠? 오현진 승인! 자, 오현진이 다섯 번째 6강 진출자가 됩니다. 머슬마니아의 전도연, 수식어 네. 어때요? 너무 영광이죠. 아니, 네. 이마가 똑같아요. 어, 너무 이마가 정말 예쁘세요. 네. 몸을 늘 가꾸시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항상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렇게 내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거. 근데 맨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만날 때 식사 같은 거를 같이 못 하는 거. 그거 너무 불편해요. 나 진짜 운동만 안 하면 제일 먼저 먹고 싶다 이거 뭐가 있어요? 치맥. 치맥. 아니 그럼 뭐 그런 거 먹고 싶은 게 땡길 때는 그럼 뭘로 대처를 해요? 물 마시면서 참아요. 천희슬 씨는 먹고 싶을 때 먹죠? 그냥 먹어. 뭐 좋아하세요? 음식 중에? 저는 과자. 과자. 6강전 마지막 팀입니다. 청순가련 하지만 악바리의 근성을 더 많이 보여준 천이슬이고요. 버슬마니아의 반전 미녀 정인애가 그의 상대입니다. 약간 이변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천이슬이 먼저 적극성을 띕니다. 천이슬이 먼저 적극성을 띕니다. 자 일단 정인애가 버텨냈고요. 자 미끄러지면서 기회를 주네요. 아 다행이에요. 버텨냈어요. 자 버텨냈어요 정인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 신호 주세요. 3, 2, 1. 자 다시 한번 천이순. 자 다시 한번 천이순 자
자, 다시 한번 전희승! 자! 박차세요! 전희승! 자, 다시 한번 전희승! 자, 박차세요! 전희승! 전희승이 6강 진출합니다! 본인들의 각오 한마디씩 말해주십시오. 김지현 씨부터. 살살하자 다혜야. 살살하자 다혜야. 네. 다혜 씨 각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나는 다혜랑 지원이. 난 지원이가 이긴다. 김지현이 이긴다. 손 들어 볼게요. 저요! 다혜가 이긴다. 다혜가 이긴다. 아 모르겠다 진짜. 만만한데? 모르겠다 하도 있어. 둘이 부딪혀서 둘 다 폭발한다. 김지원 그리고 다혜의 6강전 첫 번째 경기고요. 자, 답한 승부 6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다혜와 지원 역시 와! 자, 다혜와 지원 지타혜 지타혜 어허 김지원 우표가 넘어갔어요. 우표가 미쳤나 지원아. 지원아. 지원이 금성과 저거 어떻게든 살라고 저거. 전사라고 다 잘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힘다해. 다혜의 힘. 아 이거 뭐 오래간만에 다혜가 주종목을 만났어요. 에, 당분간은 적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김지원이 농락을 당했습니다. 농락을. 와 김지원이 진땀 빼는 거 오래간만에 보네요. 지원 씨 평소에 청소를 잘하시나 봐요. 온몸으로 좀 온몸으로 닦으시대? 그러니까 소녀장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솔직히 진짜 궁금했어요. 얼마나 힘이 세길래 그 놀이공원에 가면 아, 놀이공원에. 우리가 거대한 그 어.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공 있잖아요. 예. 네, 그 공에 딱딱한 벽돌이 가득 차서 저를 미는 듯한 느낌. 아 모르겠네. 아 모르겠네. 예. 다혜 씨. 네.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팬들이랑 저희 멤버들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팬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꼭 우승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번 대결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이희경 씨와 에이지아의 대결인데요. 이희경 씨. 네. 이번 대결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질 것 같습니까? 처참하게 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늘 체구가 작은 분께 당했어요. 크레용파 푸율 친구에게 당했고 제가 늘 체구가 약한 친구한테 꼭 그게 있더라고요. 언니가 당해보신 분이 엄청나게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냥 황소 같다고. 그냥 황소 같다고. 이경 먼저 갑니다. 오호! 가볍게 툭 쳤을 뿐인데 자 많은 수식어 중에서 황소 같다라는 수식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볼까? 이희경 대 에이지아, 에이지아 대 이희경의 대결. 굉장히 재미있는 한판 대결. 객관적인 전력은 이희경이 앞서 보입니다. 3, 2, 1. 자 이희경.
이경을 이경을 몰아냅니다. 이경을 몰아냅니다. 이경이 결혼 준비를 하긴 하네요. 이미 늦었어요. 약한 척하기에는. 에이지아는 거구들만 이기네요. 거구요. 거구. 희경이 아무도 안 잡아줘. 좀 잡아줘라. 희경이 좀 데리고 와라. 어쩜 나 몰라라고 오냐. 원래 지면 저래. 나도 아까 지면. 결혼 준비는 하시나 봐요. 제대로. 네. 예상대로 처참하게 깨졌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본인도 좀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독하다. 독하다. 전인슬 씨 조금 전에 그 오현진 씨의 타이티 치수랑 하는 거 보셨죠? 확실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힘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힘 좀 쓰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액티베이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지금 텐션이 딱 왔네요 지금. 네, 전인슬 씨.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배, 저렇게 복근이 있는 배 금방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방 나오게. 예, 네, 금방 나오게. 화장하고. 화장하게. 바로 나오죠. 아니, 저 한번 만져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복근이 있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복근이 있어요. 네. 안에 숨어 있어요. 얘가 언제 나올까요? 과자 밑에. 얘가 언제 나올까요? 숨어 있는 애가. 이제 과자 좀 덜 먹으면. 덜 먹으면. 평소에 과자로 복근을 만드시는 천인슬 씨와 볼댄스로 복근을 만드시는 오현진의 대결 보겠습니다. 네. 에이지아랑 붙으신 분 조심하시고. 자, 잘해보시고. 자, 오현진은 이 직전 경기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쏟고 올라왔고, 자, 천인슬이 비교적 힘이 좀 남아있고요. 이번 대결로 인해서 마지막 준결승전, 결승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 오현진 그리고 천인슬. 3, 2, 1. 천인슬 역시 힘으로. 자, 천인슬 역시 힘으로. 자, 힘에 좀. 자, 힘에 자신이 생겼어요. 아니, 천인슬 언니가 잘해. 자, 오현진 일단 버티고 있는데요. 자, 오현진 일단 버티고 있는데요. 자, 오현진 일단 버티고 있는데요. 그대로 밀어냅니다. 천인슬 4강 진출. 와. 진짜 천인슬이 4강에 합류합니다. 맞아, 에이밍 맞다. 오현진 씨. 물에 빠지려고 할 때요. 네. 이렇게 발로가에 걸쳐서 끝까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끝났구나 했는데 안 가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매달려 있길래. 오늘 결승까지 가겠는데요. 아, 네. 한 번도 제가 결승 가본 적이 없어. 항상 예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예. 2015년도 유정의 미를 우승으로 끝내겠는데요. 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패자 부활전 코믹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심사위원분들이 웃어주시면 이 바로 웃음 편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수가 많은 분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고요. 자, 오늘도 역시 다섯 분의 심사위원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관전 포인트가 웃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웃음을 참고 절대 웃지 않는 모습으로 냉정하게 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씨 남편분이 박석기 선생님, 객관적 심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워낙 웃음이 많은 사람이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온 이승건 PD님. 편집을 해야 되는 PD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송보은. 야, 이거 컨셉이 1960년대 컨셉인데. 오케이.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너의 사랑하는 나를 두고 어떤 날을 만날 수가 있어. 후식성 누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너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 부리네.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만 도움이 주게 그럴 거야. 사실이 아녀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 들어주십시오. 아, 아까 네 장, 네 표. 아, 김세희. 배수연 씨 나와주십시오. 아, 소품을 착용한답니다. 소품. 아. 깜짝이야. 죄송하지만 그 바지다. 깜짝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시선을 또. 두 표도. 세 표. 세 표. 시작한 거예요? 네. 네 표. 다섯 표입니다. 다섯 표입니다. 됐네요. 대단합니다. 이거 일단 하기 전에 다섯 표 받고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대단합니다. 다섯 표 받았던 거 같았습니다. 자, 제외됐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오현진 씨 나왔습니다. 오현진 씨 나왔습니다. 어떤 거 준비하셨죠? 네, 저는 얼굴로 약간 닮은 꼴을 흉내 내보겠습니다. 닮은 꼴. 40대 해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기대된다. 이거 해리. 재밌다. 자. 내 곁에만 머물러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뭐 하고 있냐면요,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갑니다. 준비. 이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거 자 이거 내가 이겁니다. 네, 이게 두 번째 거 들어갑니다. 요겁니다. 요겁니다. 나 편분 자지러지시네요. 하나, 둘, 셋. 두 표. 세 표. 이명진 네 표.
오현진 내 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개그맨들한테는 이게 치약적인 거거든요. 이거 개그맨들한테는 벌써 기대감을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희경 씨 나와주십시오. 이희경. 저는 성대모사 준비했는데 오케이. 뻔한 성대모사 아니라 오늘은 1% 다른 성대모사 준비해왔습니다. 뻔한 성대모사는 다른 1%만 다른 성대모사. 첫 번째 네. 크리스티나 씨. 크리스티나. 뻔합니다. 너무나도 뻔합니다. 뻔하죠. 누구나 다 합니다 요즘에. 하지만 저는 1% 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나간 크리스티나 씨 준비해봤습니다. 당신이 부르면 달려가겠어요. 달려가겠어요. 달려서 가는 거 아니고 달려가겠어요. 부르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겠어요. 두 번째 야노시오 씨입니다. 요즘에 누구나 다 야노시오 씨 합니다. 사랑 대단해. 누구나 다 합니다. 소찬이의 티얼스를 부르는 야노시오 준비해봤습니다. 자리나 여자라 나를 욕해지는 마. 유독 이분만 안 오셨으니까 이분 공부하겠습니다. 세표 나왔어. 자니네 자니네. 당신이 부르면 딸려. 이거는 그러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개그맨은 먹고 살기 정말 힘듭니다. 엄마가 노래방에 가서 아이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요 엄마가 좋은 거 어떻게 대표 가능? 당신이 부르면 달려가겠어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가겠어요. 마지막 티켓 하나는 이희경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많이 쉬었으니까 좀 네, 체력이 다시 비축이 됐죠? 네, 비축됐습니다. 네. 한 분은 김지원을 이겼고 한 분은 이희경을 이겼어요. 막강한 사람을 이겨서 올라온 두 분의 준결승전 보겠습니다. 아니 다음 진짜 센 것 같아. 네. 위협감을 느끼는 게 진짜. 에이지아가 오늘 좀 배진 운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언니들을 상대를 했고요. 네. 자 신호 주세요. 3, 2, 1. 자 준결승전. 자 준결승전. 그대로 일어나세요. 아니 대박 장사 장사 대박 내 동생이 저처럼 이번 판을 가져가면 바로 결승 진출. 네, 여기서 빨리 끝낸다면 결승에서 유리하겠죠. 네. 3, 2, 1. 자 다해 역시 다해. 저기 물속에 빠져있는 에이지아 다혜씨 기분 어때요? 세상을 다 얻어내봤습니다. 아니야 싸울 때는 전사 같고 나올 때는 천상 여자예요. 왜 다혜나에 하는지 알겠어요. 다혜네요 진짜. 팬들에게 한마디. 아 진짜 아유 고마워요. 아유.
밖에 추운데 팬들이 계속 서 있더라고요. 에이지야, 아유 세상에 만신창이 됐네요. 아, 에이지야 진짜 어땠는데요? 아니 이거는 벽이 아니라 이게 나오는 뭔가 기계 같았어. 달라 얘는. 어떻습니까 천희슬 씨?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근데 보통은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의 결승까지 가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걸 깨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과자 이미 대단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예 대박. 아니 나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면서 여자 힘이 아니야. 이경 천이슬, 천이슬도 오늘 굉장히 지금 경기 굉장히 벌써 좋거든요. 벌써 혼자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 전투 태세. 아, 이미 준비된 자는 네. 절대 안 집니다. 준비된 자는. 대박. 벌써 혼자 하고 있잖아. 자 또 한 번. 자 또 한 번. 자 또 한 번. 대패라는 게 있어요. 남이 깎는 기계. 그거를 이렇게 한번 쫙 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여자들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런 게 독하다가도 여자처럼 막 이러고. 사혜 씨 나와주세요. 저 안녕 소개 안 됐습니다. 안녕. 2015년도 아이고야 고생했다. 혜가 미안한데 좀 저리 가라. 당신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싸울 때는 전사처럼 싸우고 끝나면 여자처럼 나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우승 경험이 전혀 그리고 둘 다 여려요. 아까도 눈물 흘리고 천희슬 씨도 눈물이 많거든요. 진짜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만의 게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져요. 처음으로 이렇게 결승전까지 온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기쁘고요. 네. 이왕 이렇게 온 거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뒤를 돌았고 달립니다. 벌써 뛰니다. 뛰니다. 저렇게 아름다워. 플라팀 소리! 자 차세요 천희슬! 그대로 밀어냅니다 천희슬! 희경! 자 그대로 어허! 다혜가 아하 다혜! 다혜가 바로 밀고 들어오죠 안녕 역시 다혜! 어허 김지원! 3반 2선수입니다. 준비 신호 주세요. 3, 2, 1. 자 일단 천이슬을 다해 막상막하예요. 자 일단 천이슬을 다해 막상막하예요. 아하 첫판 밀주면서 다혜가 첫판을 가져갑니다. 자 기선제압하는 다혜. 자 이렇게 되면 천이슬은 이제 작전이 필요해요.
정면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다혜의 파워가 조금 앞서 보입니다. 1대1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과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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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15년도 버블슈트 챔피언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멤버들한테 네,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 역시 정면 다해. 2015년도 버블슈트 챔피언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